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디 할 거냐면은 160페이지 무효화 취소입니다. 저번 주 제가 말씀드렸죠. 대리는 기초 강의 때 안 합니다. 무효화 취소에서 160페이지요. 처음에 무효화 취소의 개념이 나오는데 일단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고.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 거죠. 일단은 유효한 법률 행위를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취소예요. 그러면 무효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고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에서 본질상의 차이.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주장할 필요가 없다. 근데 취소는 일단은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취소해야, 취소한다고 주장을 해야 비로소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이번 소송상의 차이도 마찬가지죠. 무효는 처음부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니까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은 무효라고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해 주는데 취소는 일단 뭐죠? 유효한 것이니까 만약에 취소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유효한 것을 전제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3번 보정상의 차이인데 무효는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입니다. 이에 반해서 취소권은 행사할 수 있는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취소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는 점에서 뭐가 있는 거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우측에 보시면은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오는데 인정 기준은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입법자 마음이에요. 특별한 건 없고 무효 취소 원인은 해가지고 1번 무효 원인에서 가나다라마 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가 배운 건도 있고 안 배운 것도 있어야 되죠. 그러면 배운 거는 배운 대로 끝나는 거고 안 배운 것은 우리가 뭐죠? 뒤에서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취소 원인도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본격적인 무효입니다. 의 법률행위로서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다. 그 다음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죠.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죠? 무효이므로 무효는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냐면 이행할 필요가 없다. 근데 만약에 이행을 했을 때는 어떡할 것인가? 이행한 것은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근데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만약에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이어서 불법 원인급여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우리가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2번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에까지 나오는데 우측에 또 나오는데요. 일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다. 예외적으로 상대적 무효다. 이 부분은 항상 뭐가 문제가 되냐면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무효는 원칙적으로 절대적 무효라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뭐죠? 무효라는 말이고요. 따라서 제3자를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하지 않는다는 얘기냐면 보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상대적 무효라는 말은 특정된 사람에게만 무효라는 얘기고 역으로 말하면 특정된 사람에게는 무효가 아닌 것이 뭐죠? 상대적 무효인데 쉽게 말하면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냐면 상대적 무효예요. 자, 우리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제3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을 굳이 따로 기억할 필요는 없고 예만 기억하면 되는데 예외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가 공부했던 거. 첫째,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 무효고요. 두 번째, 통정허위 표시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까 뭐가 되죠? 상대적 무효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이라 하더라도 뭐 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선량하셔가지고 자꾸 누군가를 뭐 하려고 하냐면 보호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원칙과 예외를 뒤바꿔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제3자를 원칙적으로 전혀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꼭 머릿속에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했던 뭐 반사회적에서 무효다, 뭐 불공정에서 무효다, 원시적 불능에서 무효다, 강행복귀 위반에서 무효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절대적 무효고요.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하지 않는 게 뭐죠?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뭐가 나오냐면 이중효 문제가 나와요. 아, 예제 대표제 한번 풀어볼까요? 좌측 하단에 볼게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를 모두 표시한 것은 그러면 상대적 무효를 찾으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보시면 일단 기억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한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죠? 왜 그런 거예요?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뭐죠? 절대적 무효니까요.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4번 행위 무능력으로 인한 취소도 제3자 보호하지 않습니다. 5번 원시적 불능으로 인한 무효도 뭐죠? 제3자 보호하지 않아요. 뭐가 원칙이죠? 절대적 무효 원칙이죠. 1번 허위 표시, 통정 허위 표시는 예외적으로 뭐죠? 선의 제3자를 보호하니까 1번 하나 나와 있고 6번 비진이 의사표시가 무효인 경우도 뭐죠? 상대적 무효니까 하나 또 나와 있고요. 그 다음 비읍번 사기 강박 기억나시나요? 사기나 강박을 당했으면 취소할 수 있고 그 취소를 가지고 누구한테 대항하지 못하죠?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니까 리을 미음 비읍해가지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대항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결국 뭐예요? 제3자가 뭐죠? 보호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중효 문제가 나와요.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무효와 취소를 따로 배우지만 실제로 이것이 두 가지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는데요. 갑이 예를 들어서 5살 먹은 꼬마예요. 그러면 5살 먹은 꼬마는 명백히 미성년자니까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요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그죠? 근데 5살 먹은 꼬마는 또 명백히 뭐이기도 해요? 의사 무능력자이기도 한 거죠. 기억나시죠? 이게 처절한 거죠. 그러면 의사 무능력자로서 뭐이기도 해요? 무효이기도 하죠. 그러면 5살 꼬마가 매매 계약했다는 요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는 취소 사유도 있고 무효 사유도 있고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게 되는데 이때 갑은 아무거나 주장하면 되죠.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취소라든지 아니면 의사 무능력자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죠? 이중효 문제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가지 법률 행위에 대해서 무효 사유와 취소 사유가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는 둘 중에 아무거나 주장해도 뭐죠? 상관이 없다. 이걸 우리가 이중효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효의 종류에서 또 나와 있네요. 절대적 무효. 제3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는 무효가 절대적 무효고요. 원칙이고 상대적 무효, 선의 제3자를 보호하는 무효가 뭐죠? 상대적 무효고 두 가지밖에 없다. 예외고요. 그 다음에 2번 당연 무효, 재판상 무효인데 당연 무효라는 말은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게 당연 무효고요. 재판상 무효라는 말은 재판을 통해서 주장해야지만 무효가 되는 것이 뭐죠? 재판상 무효인데 재판상 무효 예가 회사 설립 이런 게 나오잖아요. 이건 상법이에요. 회사는 뭐죠? 상법. 그러면 민법에서는 뭐가 없어요? 재판상 무효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인 뭐만 있어요? 당연 무효만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3번 전부 무효 일부 무효가 나오죠. 일단 오늘은 요 137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137조 그죠?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입니다.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와있죠. 문장이 좀 이상해요. 아무튼 자 원칙적으로 일부가 무효면 뭐가 돼요? 전부가 무효되는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일부가 무효가 되고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 법점을 이해하기 위해서 판례를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대구에 가면 두류공원이라는 공원이 있대.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꽤 큰가 봐요. 막 놀이공원도 있고 막 그런데 이 공원이 굉장히 큰데 그 안에 갑이라는 사람의 개인 사유지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갑은 땅이 있긴 하지만 쓸모가 없는 거죠. 뭐 집도 못 짓고 뭐 제가 입장료를 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만약 입장료를 내야 되는 경우라면 자기 땅 들어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될 판이에요? 입장료를 내야 될 판이죠. 그래서 갑이 뭐죠? 땅이 있는데 쓰잘데 없는 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이 가만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공원 안에 있는 자기 땅에다가 매점을 만들어서 장사하면 짭짤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갑이 대구시에다가 문의를 합니다. 요 두리공원 안에 내 개인 사유지가 있는데 요 안에다가 매점을 하려고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대구시에서 갑에게 어떤 회신을 해주냐면 네가 이 땅 전부를 기부채나 증여를 하면 우리가 매점 허가를 내주겠다라는 회신을 받아요. 근데 갑이 뭐죠? 고민인 거예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지만 계속 가지고 있을 것이냐 아니면 대구시에다가 증여하고 일부에다가 매점을 할 것인가라고 고민하다가 가지고 있어봤자 뭐 팔릴 땅도 아니고 쓸모없는 땅이니까 대구시에다가 전부를 다 증여하고요. 매점 허가를 얻어서 매점을 설치해서 뭐 하냐면 장사를 시작하게 돼요. 갑의 예상대로 아주 짭짤했어요. 장사가 잘 됐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뭘 하게 됐냐면 이런 경우에는 매점이 들어가는 땅만 증여하면 되는 거예요. 매점이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 땅에 대해서는 굳이 대구시에다가 뭐 할 필요 없어요. 증여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갑이 알게 됐고요. 요 부분에 대해서 증여가 잘못됐으니까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땅을 돌려달라고 대구시에다가 뭐죠? 요구를 하게 돼요. 근데 대구시 공무원이 봤을 때는 갑은 진짜 싸가지 없는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다 죽어도 뭐 하겠다고요? 매점 하겠다고도 어떻게 해요? 알랑방울 끼다가 장사가 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무효인 부분은 돌려달라고 뭐죠? 주장하니까 뭐 돌려줄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구시는 갑에게 뭘 주장하냐면 137조 본문을 주장하게 되는 거죠. 137조 본문 한번 읽어볼게. 다시 한번.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한다.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갑의 주장대로 요 부분에 대해서 증여가 뭐예요? 무효면 전부가 싹 무효니까 대구시의 주장은 뭐예요? 우리가 땅을 전부를 다 돌려줄 테니까 너 매점하지 마라 라고 회신을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갑은 그게 아니잖아요.
매점은 매점대로 하고 무효인 부분만 뭐요? 돌려받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대고시를 상대로 뭐죠? 소송을 제기하고요. 우리 법원은 대법원은 137조 단서를 적용해 주게 됩니다. 그럼 계속 볼게요. 이어서.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읽어볼게요.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증여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요 땅을 전부를 증여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 말은 무효 부분이 없으면 요 부분만 증여하라 그러면 할 사람인 거예요? 알 사람, 안 할 사람인 거예요? 할 사람인 거죠. 동의하시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요게 없고 요것만 증여하라면 당연히 뭐예요? 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때는 일부가 무효인 것이 뭐이가 아니에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증여를 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 결국 어떻게 해요? 이 부분만 무효니까 대구시는 무효인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갑에게 뭐요? 반환해주고 이 부분에 대한 증여는 뭐죠? 유효하니까 갑은 매점을 계속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판시를 이끌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입니다. 다만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는 그때는 일부만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민법의 태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해되시죠? 이게 처음에 들으면 뭐 이상한 마음, 뭔가 이상해. 솔직히 이것도 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맥이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헷갈리긴 하지만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넘겨보시면 분설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1번.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전부가 무효다. 다만 2번.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정한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번 일부 무효 요건에서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란 말은 뭐냐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을 뭐 할 수 있어요? 분할할 수 있어야 된다. 땅은 뭐예요? 자를 수 있죠. 그죠? 그다음에 그다음에 2번에서 당사자의 의사에서 무효인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상적 의사가 인정돼야 된다. 효과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이러한 요건이 인정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뭐죠? 일부만 무효가 될 수가 있다. 그다음에 우측에 판례가 나와 있죠. 맨 위에 요 판례는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4번에 가지고 확정적 무효와 뭐가 나오냐면 유동적 무효가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이에요. 근데 일정한 무효의 경우에는 일단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예외적 무효가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해요. 자, 유동적 무효가 뭐라고요?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예요. 요 유동적 무효도 대단히 중요한 개념인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건데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면 유동적 무효가 됩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마 공법 시간에 배울 텐데 그냥 말 그대로 이게 뭐예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아야 되는 구역이 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고요. 허가 받지 않으면 그 거래가 무효인 구역이 뭐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잖아요. 근데 이게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누가 살지도 결정이 안 됐고 매매 대금도 결정이 안 됐는데 허가부터 받는다? 이건 논리 모순이죠. 그래서 아무리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 하더라도 먼저 뭘 하게 돼요? 매매 계약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뭘 받게 돼요? 허가를 받게 되니까 매매 계약할 때는 뭐였어요? 무효였다가 허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거래를 하게 되면 그 거래는 무슨 무효인 거죠? 유동적 무효인 것이죠. 동의하시죠? 그죠? 따라서 2번 유동적 무효에서 가 유동적 무효의 일단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다. 얘가 많이 나왔지만 이건 뭐죠? 해당 부분에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다 유동적 무효에 뭐가 나와요? 법적 취급이 나와요. 그죠? 이제 쭉 내용이 나오는데 자 요거잖아요. 말이죠. 일단 첫 번째 항상 우리 민법 뭐가 중요하냐면 원칙이 중요해요. 무효다. 유동적 무효도 뭐라고요? 무효다. 자 왜냐하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무효와 다를 뿐이지 일단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라는 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필요 없어요? 해지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나오는 거죠. 이게 뭐예요? 원칙이에요. 그래서 핵심 판례에서 굉장히 판례가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 무슨 말이죠? 유동적 무효도 일단은 뭐죠? 무효다.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뭐 할 필요 없습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니에요? 채무불이행이 아니고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냥 판례해가지고 B번입니다. 그러면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이 뭐가 있느냐?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유효성을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계약금 계약은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이 무효인 것이지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해요. 따라서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 지급해야 되고요. 또 계약금을 위한 계약의 해제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요. 또 계약금을 무효란 이유로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어요. 뭐는 유효하다고요? 계약금 계약은 뭐죠? 유효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일단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매매 계약을 했더라도 일단은 뭐죠?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는 받아야 돼요? 허가는 받아야 되는 거죠. 따라서 허가 받으러 가자 그러면 협력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약에 한쪽 당사자가 못하겠다라고 뭐예요? 거부한다면 그것을 뭐 할 수 있어요? 강제할 수가 있고요. 또 만약에 협력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도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도금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유동적 무효도 뭐니까요? 무효니까요. 다만 중도금이 지급됐다면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뭐 할 필요 없어요? 줄 필요 없지만 줬다면 뭐죠? 유효하기 때문에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사기다 강박이다 착오다 같은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다면 취소하는 거 가능하고요. 다섯 번째 뭐 반사회적이다 강행복귀위반이다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다면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도 뭐죠? 가능하다는 게 교재에 나와 있죠. 우측에 8까지 설명드립니다. 근데 판례 밑에 보시면 이제 판례 밑에 아니라 넘겨보시면 168페이지에 기타가 나오죠. 1번
자, 매매 계약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어요. 근데 계약을 하고 나서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2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물을 먼저 일괄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나와있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볼까요? 자, 땅도 갑의 것이고 건물도 갑의 것인데 이 지역이 뭐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에요.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지 건물에 대해서는 뭐 받을 필요가 없어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지금 토지에 대해서 뭘 받지 못하고 있냐면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느냐, 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일단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입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 토지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건물 거래도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이므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다시 말하면 일부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뭐가 됩니까? 전부가 무효가 되므로 토지 거래가 허가 없어서 무효라면 뭐까지 무효입니까? 건물 거래까지 무효므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할 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이제 판례 좀 읽어봐야 돼요. 판례 읽어볼 건데, 왜냐하면 판례를 잘못 읽으면은 거꾸로 이해해요. 이 판례가 어디 나와 있냐면 169페이지 오른쪽이죠. 상단에 있어요. 잠을 길지만 읽어볼게요. 민법 제137조는 법률행위의 일부분이 무효인 때는 그 전부를 무효로 하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 하였을 것이라 인정될 때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은 법률적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이 거래 가능이고 당사자의 의사나 경제관념에도 합치되는 것이므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뭐라고 되어 있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까지 끊어볼게요. 그럼 우리 판례가 건물만 이전 등기 받을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보시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그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요.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여서 볼 수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하나요.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 명할 수 있다라는 말은 결국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하라고 명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문을 써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재판이 끝났고 판결문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긴 거야, 진 거야, 뭐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 달라고 뭐 하지 못해요? 청구할 수가 없다는 판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례 밑에 4번 확정적 무효로 전환해가지고 1. 불허가 처분이 있으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가 돼요? 확정적 무효다. 2. 매매 계약을 하면서 처음부터 허가받지 않으려고 했다면 더 이상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다. 이런 얘기고 판례는 일단 의미가 없습니다. 대표지 한번 풀어볼까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하여 매매하고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한 경우 허가를 받기 전에는 매매계약이 유동적 무효 상태이다. 맞죠? 왜요? 일단은 뭐요? 무효고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요. 2번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의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거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X예요. 해제할 수가 없어요. 요거는 왜 그런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하게 되는데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판례는 요 협력 의무에 대해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매 계약했는데 3억에 매매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전기세, 수도세를 따로 부담하기로 했는데 전기세 30만 원을 매수인이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요 30만 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의 불이익이니까. 그래서 우리 판례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익이 있으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왜요? 계약금 계약이 뭐하기 때문에? 유효하기 때문에. 4번 허가구역 지정이 계약 체결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죠? 허가 받을 필요가 없고요. 5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말로는 뭐죠? 원칙적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는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지 못한다. 맞죠? 왜요?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이니까요. 주고받다. 주고받다. 수수. 줄 숫자 받을 숫자. 주고받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3번 해가지고 뭐가 나오냐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나와요. 일단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말은 뭐냐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 타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뭐라 그러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해요. 교재 보시면 의 나와 있고요. 2번 전환의 요건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전환의 요건은 중요하잖아요. 한번 읽어보시고 우측에 보시면 3번에서 뭐가 나오냐면 전환의 모습이 나와요. 일단 정리해보면은 원칙입니다. 무효인 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을 요구하는 요식행위든 아니면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게 되면 불요식행위로 뒤바뀌는 것이 뭐죠? 원칙입니다. 불가능한 것이 있어요. 뭐는 안 되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 할 수 없냐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이 부분이 이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어음은 특별한 방식과 형식을 갖추고 있는 용지에 닫혀야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A4 용지에다가 어음해가지고 금액 적고만 하고 뭐 도장식 꽝꽝 했더라도 이거는 어음으로서는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동의하시죠?
그죠? 용지에 안 썼으니까, 그죠? 그러면 요 식행위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죠. 근데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아니죠. 차용증으로서는 뭐요? 유효한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하면 어음으로서는 뭐죠? 무효지만 내가 그놈한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로서는 뭐예요? 충분한 것이니까 어음으로서는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한 거죠? 차용증으로서는 뭐죠? 유효한 거죠. 그러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불요식행위로 전환이 되는 건데 거꾸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금액도 명확하지 않고 채권자, 채무자도 명확하지 않아서 무효인데 이 무효인 차용증이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어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다시 말하면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뭐죠? 원칙이고요.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뭐로 바뀌는 건 존재할 수 없어요? 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은 뭐 하잖아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예외입니다. 예외라는 말은 원래는 안 되지만 우리 판례가 몇 가지 뭐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우리 판례가 뭐죠? 몇 가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있느냐? 첫째,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켰습니다.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양자 입적으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무슨 말이죠? 아이가 없어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뭐죠? 타인의 자죠. 근데 우리는 그 아이를 데려와서 호족에다가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는 뭐라고 입적시켜요? 친자식으로 입적시키죠. 그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는 뭐가 아니에요? 친자식이 아니니까요. 다만 뭐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양자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고 둘 다 뭐죠?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뀝니다. 자, 올해인데요. 벌써 올해인데. 올해 이런 게 뉴스를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제 갑과 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이가 없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미혼모 보호해준 데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미혼모가 낳은 아이를 뭐죠? 데려와가지고 그 아이를 뭐죠? 친자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다가 입적시켰어요.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얘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됐거든요. 3학년이 됐는데 이 아이의 생모가 나타났어요. 그 미혼모였던 분이. 나타나가지고 뭐죠? 이 아이를 만나가지고 뭐죠? 내가 네 친엄마다 라고 뭐죠?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병이 이 갑과 을에게 이 아이를 뭐죠? 데려가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주지 않겠죠, 그죠? 이분들은 뭐예요? 낳진 않았지만 뭐죠? 자기 친자식이라 생각하고 뭐죠? 고른 거잖아요. 기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생모가 A를 꼬드겨가지고 이 A가 이 갑과 을을 고소를 해요. 뭘 고소하냐면 공문서 부실 기재죄로 고소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아이를 친자로 입적하기 위해서 뭐죠? 공문서를 작정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뭐죠? 남의 자식인다 뭐로 적은 거예요? 친자식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거 범죄입니다. 이것도 공문서 뭐죠? 부실 기재죄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뭐죠?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이 벌어지게 되는데 법원은 유죄임을 인정했습니다. 유죄임을 인정했지만 처벌하진 않았어요. 선고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요. 이게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 병은 이 아이를
데려갈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병가 A의 주장처럼 요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는 건 뭐예요? 무효고 형사적으로 뭐예요?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아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뭐로서는 유효한 거예요? 양자로서는 유효한 거죠. 양자 입적으로서는 뭐예요? 유효한 것이니까 이 아이는 뭐예요? 양자인 거죠. 따라서 병이 원하더라도 이 A를 뭐 할 수 없어요? 데려갈 수는 없다. 이런 식의 판결이 나는 이유는 타인의 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합니까? 양자 입적으로서는 뭐죠? 유효합니다. 이게 올해 판결이에요. 올해 한번 언론에 보도했어요. 보면은 이게 초등학교 3학년이면 요새는 사춘기가 좀 빨리 온대요. 그래가지고 애가 좀 그 부모한테 뭐죠? 반발심이 많을 때니까. 근데 이게 고소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지는 좀 걱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또 판례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갑과 을이 부부예요. 부부인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입양기관 가가지고 A를 뭐요? 데려왔어요. 물론 남의 자식인데 친자로 뭐 했겠어요? 입적시켰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이 아이를 A를 데려오고 나서 뭐죠? 애가 생겼어요. B, C가 태어나게 된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이 A가 처음에는 뭐죠? 귀엽지만 친자식이 태어나면 약간 뭐죠? 괄시당하겠죠? 그죠?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가지고 뭐죠? 갑도 돌아가시고 을도 돌아가시게 되면 이 ABC 간에 재산 싸움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BC가 뭐라 그러는 거죠? A가 우리 형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면서 상속받을 수가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BC의 주장처럼 A는 뭐죠? 친자식으로서는 무효다. 그렇지만 뭐이긴 해요? 양자이긴 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A에게 상속권 인정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행법에서 우리는 양자에 대해서 친자 동일하게 무엇을 인정해요? 상속권 인정돼요. 그래서 니들 주장대로 A는 뭐예요? 친자식은 아니지만 뭐이긴 해요? 양자이긴 하기 때문에 뭐죠? 상속권을 뭐죠?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가끔 언론 보면 외국 사람들은 입양을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입양을 안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실제로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입양을 하게 되면 내 자식이 피해를 봐요. 무슨 말 아시겠습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아들 딸이 뭐죠? 둘이 있는데 그 아이가 불쌍하다고 입양을 하게 되면 나중에 그 아이에게 뭐가 돼요? 상속이 되고 그러니까는 내 자식 때문이라도 아이를 뭐죠? 함부로 뭘 못해요? 입양을 못하는 게 있어요. 왜요? 양자도 뭐가 있어요? 상속권이 있으니까. 근데 해외 외국 사람 입양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은 양자에 대한 상속권을 배제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그리고 미국은 양자는 그러니까 성년 18살까지 될 때까지만 부양해 줄 의무가 있고요. 18살이 되면 이 아이하고 뭐죠? 양친자 관계를 뭐죠? 단절시켜 버릴 수가 있어요. 미국은 키워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래 가지고 이런 얘기가 만드는데 그 뭐죠? 입술 두꺼운 여자가 누구죠? 영화 배우 있잖아요, 여자. 아, 이름이 생각 안 나네. 입술 두껍고 막 그런 여자. 아, 이름이 뭐지? 아우 막 요새 그런 게 왜 안 떠오르죠? 그 영화 남자 영화배우하고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뭐 이혼 소송하고 막 그런 여자. 아무 이 여자가 아무튼 입양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입양을 하면서 백인 아이도 입양하고 흑인 아이도 입양하고 뭐죠? 황인종 아이도 입양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입양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게 순수하게 볼 수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재밌어 하거든요. 아이 키우는 걸 마치 뭐죠? 강아지 키우는 거죠. 저도 강아지 키우지만 개를 키워보면은 이것도 키워보고 싶고 저것도 키워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비슷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입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세금 혜택도 많아요.
그 대신 그 아이에게 뭐죠? 상속권 같은 거 배제할 수 있고요. 18살까지 부양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 같은 입양 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쫓겨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쫓겨났단 말이죠. 근데 알다시피 고등학교 졸업에 따라서 어떻게 생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살 수가 없는 거야. 살 수가 없으니까 뭐죠? 이태원 같은 데 와가지고 생부모 찾겠다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걔네들은 입양제도와 우리가 뭐죠? 달라. 그래서 해외로 입양 가게 되면 이렇게 미담 같은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짜 막 드문 거고 오히려 뭐죠? 입양 가서 피해 볼고 굉장히 학대받거나 아니면 이 18살 되자마자 뭐죠? 쫓겨나가지고 거의 뭐 거린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이태어나가지고 지내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입양 제도가 우리와는 뭐죠?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입양을 하면 뭐죠? 자식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걔네들은 그것과 좀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입양에 대해서 신중한 것이죠. 아무튼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혼인외의 출생자죠.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입니다. 다만 이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인지로서는 유효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혼인외의 출생자가 누구죠? 뭐 배다른 형제죠. 이를 서자. 그죠? 갑과 을이 부부입니다. 근데 갑이 애가 없는 것도 아닌데 병이라는 세컨드를 들여가지고 병 사이에 A라는 아이를 낳으면 우리 전통적인 말은 얘가 뭐죠? 서자고. 그죠? 보통 이제 호적을 어떻게 정리하게 되냐면 갑을 사이에 난 자식으로 뭐죠? 입적을 시켜요. 그죠? 그죠? 이게 뭐죠? 혼인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킨 거죠. 이거는 뭐죠?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A는 결코 갑을 사의 자식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느냐? 인지라는 말이 뭐예요? 자신의 자식임을 먼저 인정하는 행위를 우리가 먼저 인지라고 합니다. 왜 갑이 이딴 짓을 했어요? A가 뭐죠? 자기 자식이니까요. 따라서 요 입적 자체는 무효지만 갑이 A를 실질적으로 뭐한 것으로 평가되어 인지한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A는 갑의 자식은 맞아요. 따라서 갑이 돌아가시면 A에게 뭐가 인정됩니까?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의미에서 혼인의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키면 뭐죠? 무효지만 뭐로서는 유효합니까? 인지로서는 유효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서 전환될 수 있냐면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하고요.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알 수 있어요. 회장님이나 이렇게 돌아가시면 변호사가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제 어떻게 해요? 유언장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이게 뭐예요? 비밀 증서한 유언이고 비밀 증서한 유언이 유효하려면 2인 이상의 증인이 서명하고 날인까지 해야 돼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라도 빠지게 되면 그 유언장은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데 근데 만약에 그 유언장을 자필로 썼다면 비밀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무효지만 자필 증서한 유언으로서는 유효예요. 왜냐하면 자필로 스스로 썼을 때는 뭐가 필요 없냐면 증인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인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171페이지 하단에 어떻게 해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끝입니다. 그렇죠? 정리해 볼게요. 자, 무효인 전환이 뭐냐?
무효인 법률행위가 유효한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는 것을 우리가 뭐죠?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고요. 일단 무효인 행위가 요식행위든 불요식행위든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죠?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죠. 주의하실 것은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뭐로 바뀔 수는 없습니까? 유효한 요식행위로 뒤바뀔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우리 판례는 타인의 자를 친자를 입적시킬 때는 양자로서 유효하고 혼인의 유 출생자를 친자로 입적시킬 때는 인지로서 유효하고 비밀증서의 유언유의 뭐죠? 자필증서한 유언으로 뒤바뀔 수가 있다는 말은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뭐가 될 수 있어요? 전환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172페이지 4번 해가지고 무효행위의 추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